우리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나 자신을.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거울을 봤을 때 나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이 바라보는 마음이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괜찮아. 아, 오늘 별로야. 아, 오늘 못생겼어. 아, 오늘 예뻐. 이런 이야기들을 나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들려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의 마음 상태, 나를 평가하는 결과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외모관리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 외모관리하고 계시죠? 네. 저도 외모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외모관리를 대체 왜 하는 걸까? 왜 하는 걸까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걸까요? 나 자신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무 일정이 없어. 오늘 만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라고 한다면 외모관리 하시겠어요? 네. 혹시 그래도 하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한 분? 네, 네 딱 한 분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남이 없으면 외모 관리는 별로 할 필요가 없어라는 생각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모순되는 이야기죠. 나의 마음 상태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을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외모관리의 첫 번째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를 돌보는 행위다. 외모는? 자, 나라는 사람은 마음만 가지고 있나요? 생각만 가지고 있나요? 이 외모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나 자신이죠. 네. 나 자신은 이 외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외모를 돌보지 않는다면 나를 반만 관리를 한다는 거죠. 네. 나를 돌보는 행위다. 내가 스스로 나를 돌보는 행위를 쭉 지속을 하게 될 때 나에 대해서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거는 자존감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 내가 나를 좀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것들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목적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나만을 위해서, 내 기쁨만을 위해서 외모관리 하면 될까요? 아닌 것 같죠? 네, 두 번째 목적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바로 타인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 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타인에게 호감을 주고 싶어하는 욕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타인에게 호감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길에서 이렇게 보시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20대 옷차림을 하고 다녀요. 타인의 눈은, 타인의 시선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만 좋으면 돼. 자, 우리가 웨딩, 결혼식장에 갈 때 민폐하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나만 예쁘면 돼 라고 생각을 해요. 타인에게 호감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나와 타인의 그 밸런스, 이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모 관리에 있어서도 타인에게 호감을 주고 싶은 이유는요, 우리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복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조지 베일런터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어요. 행복한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라고 했더니 좋은 인간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더라. 이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외모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를 잘 돌보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어디 가나 나를 막 반겨줘요.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모습 봐도 너무 괜찮아. 너무 예뻐. 만족스러워. 그런 기분이 들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겠죠. 예. 네. 외모 관리가 왜 행복과 연관이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좋습니다. 자. 혹시 누군지 아세요? 어딘가 봤던 그녀인데, 네. 잠자는 숲속의 공주예요. 네. 어렸을 때 저의 롤모델이었습니다. 네, 제가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저의 꿈은 공주가 되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 동화책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동화책을 보면 다 공주들이 예뻐. 그리고 예뻐서 왕자를 만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대.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예쁘면 행복해진대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성인이 되면 나는 초절정 미녀가 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보자마자 거의 쓰러질 정도의 미녀가 되겠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면 그런 모습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약간 불안했던 게 고등학교 때 막 살이 찌기 시작을 했고 뭔가 이대로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대학생이 됐습니다. 네, 저의 대학생 때 모습이에요. 네, 나름 귀엽기는 한데요. 네, 초절정 미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 나는 미녀가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연예인들과 내가 다르지? 왜 나는 이렇게 키가 170이 아니지? 왜 나는 이런 몸매지? 뭐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울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외모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죠. 외모 컴플렉스와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20대 초반에 이런 감정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감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졌었고요. 뭐 물론 그 이후로 좀 극복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취업을 또 하게 됐는데요. 저에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좀 굉장히 어려워지셨고 집안의 이제 경제적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리고 저는 좀 급하게 취업을 했는데 약간 사기 취업 뭐 이런 걸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만나던 사람과도 좀 잘 안 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아무것도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한탄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이 생각이었어요. 나 너무 지금 불행한데, 나 너무 지금 고통스러운데 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우울증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퍼스널 이미지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컨설팅 들어보셨나요? 네. 네. 보통 이미지 컨설팅이 어떤 분들이 받고 있다고 알고 계세요? 이미지 컨설팅. 취업준비생? 연예인? 정치인? CEO? 이런 분들이 받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근데 특이할 만한 점은 저는 그런 분들은 컨설팅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여기 앉아계신 굉장히 평범한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 정말 뭐 주부부터, 평범한 주부부터 일반 회사원, 그리고 뭐 선생님, 간호사, 뭐 의사, 그리고 프리랜서, 굉장히 다양한 직군의 남녀, 노소, 네, 최소 연령이, 최저 연령이 10대부터 60대까지 네, 그렇게 저를 찾아오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의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 요즘에 우울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과 관련해서 연결이 되는 것들이 자기 외모에 대한 불만과 이어지게 되어 있었더라라는 것들을 저의 또 과거의 일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